안녕하십니까, 구자입니다. 요즘 날씨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덥죠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더운 날 집에서 해먹기 좋은 냉칼국수. 냉칼국수란 말이 약간 생소하기도,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만들기도 엄청 간편해서 이렇게 더운 날은 이만한 게 없어요. 그럼 지금부터 냉칼국수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출발하시죠. 먼저 육수를 미리 끓여야 합니다. 오늘 육수는 쿠자24 하이냄비. 그냥 멸치 육수 할 때 육수와 똑같이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멸치, 다시마 이런 육수 재료를 따로 살 필요 없이 요즘은 이렇게 육수팩으로 하나씩 딱딱 꺼내서 쓸 수 있게 아주 잘 나와요. 역시 대기업. 육수팩 두 개 정도 넣고 무도 좀 넣고 양파 반 개, 파도 두 뿌리 정도. 이 육수는 한번 끓여놓으면 여기저기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 물도 넉넉하게 넣어서 한 번에 많이 끓여 냉동해서 쟁여놓으셔도 좋습니다. 이렇게 강불에 올린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내리고 30분 이상 우려주세요. 그렇게 무가 다 익을 때까지 푹 끓인 후에 한김 식혀 체에 받쳐 걸러줍니다. 그리고 냉장보관 또는 냉동실에 넣어 차갑게 식혀주는데, 이때 육수에서 살짝 살얼음이 올라올 정도가 최고예요. 육수가 차가워질 동안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양고추는 씨 빼서 최대한 잘게 썰어주고 마늘도 잘게 다져주세요. 여기에 식초, 고춧가루, 설탕, 참기름 하나씩, 간장 3개 넣고 여기에 깨 살짝, 그리고 물을 살짝 넣어주시거나 얼음 하나 정도, 마지막으로 이런 찔소스 하나 넣어주시면 좋은데 없으시면 그냥 패스하시거나 간장을 하나 추가해주세요. 그리고 잘 섞어 이 녀석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취향에 따라 올릴 고명을 준비합니다. 오이나 당근 채 썰거나 저처럼 계란 한 개 삶아주고 파도 총총 썰어 준비하고, 김치를 물에 한번 헹궈 잘게 썰어 준비하면 국수와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. 자, 이제 준비는 끝! 칼국수면을 잘 삶아 찬물에 빡빡 한번 헹궈주는데, 이때 얼음물에 한번 담그면 면이 훨씬 더 쫄깃해집니다. 그리고 접시에 이쁘게 담고 준비해둔 부재료를 올리고 육수에 얼음 동동 띄워 부어주는데, 사실 지금 이 국수에는 간이 전혀 안 돼있죠. 아까 미리 준비해 숙성시켜놓은 양념장을 먹기 직전 각자 기호에 맞게 간을 맞춰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너무 더운 여름철에 이거 정말 별미예요. 과정도 간단하고 크게 어렵지도 않으니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상 쿠자였고요. 저는 더욱더 좋은 정보와 맛있는 레시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쿠바.